내가 써도 자리를 잡고 끼워서 이렇게. 일단 그라인더가 힘이 훨씬 더 세고 회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너무 지금 쉽게 잘 뚫리고요.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유리나 벽돌, 타일 요런 유들의 제품들을 타공하실 때 어떤 드릴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보통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다이아몬드가 융착이 된 융착코 비트라는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두 가지가 생긴 게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전동 드릴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하나는 그라인더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여러 가지 모재들을 한번 뚫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떤 상황에는 어느 게 더 낫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봐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이렇게 TK 다이아몬드 코리아라는 브랜드에서 정말 강력한 드릴용 융착코어 비트, 그라인더용 앵글코어 비트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뚫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융착코어 비트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드릴에 물려서 쓸 수 있는 융착코어 비트, 그라인더에 물려서 쓸 수 있는 앵글코어 비트 이 두 가지 모두 다 앞쪽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융착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무언가를 붙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비트라는 이 철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높은 열과 압력으로 붙여놨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이렇게 타일을 뚫을 수 있는 날, 요새는 화살촉이라고 하죠. 요런 제품들도 있는데 요런 제품들로 타일을 뚫거나 약간 약한 모재를 뚫을 때는 정말 잘 뚫려요. 강한 타일이라든가 열에 구운 도자기 같은 것들은 요런 것들로 잘 안 뚫릴 때 쓰는 게 또 융착코어 비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로 많은 모재들을 준비해뒀습니다. 뭐 벽돌부터 일반 타일, 그리고 강한 포셀린 타일, 그리고 유리, 그리고 화강석까지 요 모재들을 제가 드릴에 꼽아서도 뚫어보고 그리고 그라인더에도 장착해서 뚫어볼 테니까 뚫릴 때 속도라든가 뚫리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바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첫 번째 뚫을 모재는 타일입니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일반 타일이고요. 같은 미리 사이즈더라도 하나는 이렇게 그라인더에 장착할 수 있는 타입, 그리고 하나는 드릴에 물릴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 드릴에 물릴 수 있는 타입 같은 경우는 뒤에 샹크가 6.35mm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에도 바로 꽂히고요. 일반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에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사용할 때 이 융착코어 비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수평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돌립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때 지그시 이렇게 다시 수직으로 바로 수직으로 세워서 뚫으면 돼요. 처음에 대각선으로 자리를 잡고 세워서 이렇게. 두께가 생각보다 좀 두꺼운데 너무 지금 쉽게 잘 뚫리고요. 일단 그라인더가 힘이 훨씬 더 세고 회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드릴로 할 때는 이게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드는데 그라인더는 한 번만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요런 차이가 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굵은 비트로 바꿨어요. 좀 전에 사용했던 비트가 6mm였고요. 이번에는 17mm라는 굵기로 둘 다 바꿨습니다. TK 다이아몬드 코리아 비트 안쪽을 보시면 요렇게 파라핀 성분의 꼭 양초 같은 고체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비트 안쪽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게 뚫다 보면은 이 비트가 내가 뚫으려는 모재에 계속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이 나게 돼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이 고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자기 자신이 액체로 변하면서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게 융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주변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서 물에다가 한번 담갔다가 주변에 열을 식혀주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수명이 더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더 굵은 굵기의 사이즈를 다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저 똑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지그시. 자, 이렇게 뚫렸고요. 이게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드릴에 장착해서 쓰는 건 좀 불리해지는 것 같고요.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그라인더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모재를 적벽돌로 바꿨습니다. 뚫으려는 굵기는 14mm 이렇게 되시는 게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갑니다.
우와. 14mm 같은 경우는 둘 다 제가 물을 묻히지도 않고 새 거를 그대로 갖고 작업했는데 촉촉하게 돌들이 물기에 묻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안쪽에 있던 파라핀이 녹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모재를 화강석이라는 좀 더 단단한 모재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2파이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와. 자, 이번에는 이 타일을 뚫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어렵다는 포셀린 타일을 준비했습니다. 거실 벽이나 화장실 벽에 많이 쓰시는 재료인데 이게 일반 타일 비트나 화살 촉이든 이런 걸로는 정말 뚫기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 제품이에요. 가장 많이 쓰시는 뭐 6mm, 6.5 칼브럭 받기 위해서 이 사이즈랑 그리고 3부 앙카를 박을 때 쓰는 14mm 사이즈 이 두 가지를 제가 드릴 그라인더에 똑같이 꼽아서 뚫어보고 뚫려지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에 6.5mm 칼브럭 전용 굵기의 사이즈를 장착했고요. 포셀린 모재는 뚫기가 어렵다 보니까 뚫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열을 식혀주면서 물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를 계속하면서 할 겁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자 이렇게 해서 홈이 파이브 나면은 수직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다시 쓸 때는 물에 한번 묻혀서 열을 식혀준 다음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는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수직으로 세워서 타일을 전문적으로 뚫으시는 분들은 와 생각보다 정말 잘 뚫린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측면에서 작업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작업하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 안에 파라핀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파라핀 성분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점 없어집니다. 만약에 요게 다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을 한번 묻혀서 작업하기를 권장드리니까 요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식 습식 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되지만 물을 묻혀서 쓰는 게 낫고요. 작업해야 하는 환경이 한두 구멍만 뚫으면 되고 가정집에 와서 주변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물을 묻히지 마시고 그냥 뚫어도 뚫립니다. 연속적인 작업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항상 뚫을 때마다 이렇게 물을 묻혀주면서 뚫기를 권장드리고 드릴이랑 그라인더랑 똑같이 작업을 했을 때 크게 속도 차이가 완전 막 와닿을 만큼 느껴지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14mm 굵기의 비트로 바꿨습니다. 앙카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3부 앙카 작업할 때 쓰는 사이즈인데 자리를 잡고 여기서 자리가 잡히면 수직으로 자 요렇게 아까 전에 6.5mm라는 얇은 굵기를 뚫을 때는 그라인더가 훨씬 빠르다 이런 느낌이 좀 덜했는데 지금 당장 14mm 굵기 정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강한 모재를 뚫었을 때 드릴보다 그라인더가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뚫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융착코어 비트들이 뚫을 수 있는 모재 중에 유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도자기나 음료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뚫리는데 강화유리는 뚫다 보시면 깨질 수가 있어요. 강화유리는 코어비트로 뚫을 수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요 병을 왜 준비를 해놨냐면은 아래쪽에 지금 요런 융착코어비트를 뚫어서 화분으로 많이들 사용하세요. 화분으로 유리병을 쓰고 싶은데 아 뭘로 뚫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대신 뚫으실 때 주의사항은 유리라는 모재가 분명히 지금 얇은 6mm나 요 정도 굵기로 뚫어서는 잘 안 깨져요. 세게 밀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 그냥 힘을 빼고 살살 밀 텐데 잘 안 깨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손을 잡고 뚫으려고 하시는 행위는 위험해요. 혹시나 뚫다 깨져버리면 이 잡고 있는 손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물려놓고 하시거나, 아니면 혹시나 뭐 박스나 헝겊이나 이런 걸로 감싸고 최대한 손을 멀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요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엄청 깨끗하게 이쁘게 잘 뚫리죠. 요렇게 정말 매끈하게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TK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에 꽂는 앵글코어 타입 같은 경우 요렇게 나사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사선을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4인치 그라인더에 보시면 요렇게 나사선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해서 쓰는 타입인데, 일반 4인치 충전 그라인더 그리고 일반 4인치 유선 그라인더까지는 다 장착이 가능해요. 충전 5인치나 5인치 유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볼트 구경이 굵습니다. 그래서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TK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그라인더에 꽂는 앵글코어 비트 같은 경우는 드릴에 꽂아 쓸 수 있는 어댑터도 출시가 되었어요. 이렇게 어댑터만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댑터를 돌려서 이렇게 꽂게 되면은 드릴에 또 물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굵기가 굵어지면은 일반 드릴에 꽂았을 때는 부하를 많이 받아서 로타리 햄머 드릴 SDS 플러스 타입으로 어댑터도 나와 있어서 이렇게 물리면 정말 힘이 센 한마 드릴에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앵글 코어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뒤에 육각 타입을 꽂게 되면은 이 임팩 타입의 드릴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SDS 플러스 어댑터를 장착하게 되면은 또 이게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걸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SDS 플러스 어댑터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드릴에 장착하는 타입의 구경이 22mm까지가 맥스입니다. 그라인더에 장착할 수 있는 앵글코어 비트 굵은 거를 구매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라인더로 뚫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드릴이 이렇게 힘이 센 로타리 햄머 드릴이 있다면 SDS 플러스 어댑터를 장착한 앵글코어 비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22mm가 넘는 사이즈도 드릴로 뚫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요게 지금 25파입니다. 25파이를 SDS 플러스 어댑터를 장착했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로타리 햄머 드릴에 꼽으시고요. 요런 로타리 햄머 드릴로 천공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요 지금 모드를 회전만 하는 드릴링 모드로 놓으셔야 돼요. 일반 전동 드릴도 마찬가지입니다. 햄머 드릴 모드로 놓으시면 안 돼요. 앞뒤로 치면서 회전하는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날에도 손상이 빨려오고, 그리고 내가 뚫으려는 모재에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꼭 회전만 하는 드릴링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대각선으로 자리를 잡고요. 어느 정도 팔고 나면은 수직으로 세워서 자, 요렇게 원래 이 정도 굵은 사이즈로 이렇게 뚫으려면은 드릴로 작업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부하가 많이 걸려서 작업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앵글 코어 비트 그라인더에 꼽아 쓰는 비트에다가 SDS 어댑터를 장착하게 되면은 굵은 사이즈를 힘이 센 로타리 햄머 드릴로도 작업이 가능하게끔 나왔거든요. 이 융차 코어 비트라는 제품이 이런 모재들을 뚫을 수 있는 제품이고, 드릴에 꽂는 타입, 그라인더에 꽂는 타입 두 가지 종류로 나온다. 그리고 모재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뚫으려는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그라인더에 꽂는 타입이 드릴에 꽂는 타입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뚫렸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TK 다이아몬드 코리아에서 출시된 제품으로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앵글 코어 비트 그리고 드릴에 꽂는 드릴 융차 코어 비트를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괜찮아. 맞습니다. 마지막에 포셀린 타일을 뚫을 때랑 이 유리를 뚫을 때 정말 저도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포셀린이라는 엄청 강한 타일에 6mm로 물을 묻히지 않고 그냥 건식으로 사용했을 때 연달아서 40구멍 정도 뚫을 수가 있었고요. 포셀린이라는 강한 타일에 앵글 코어 비트 그라인더에 꽂아서 쓰는 비트 40파이로 뚫었을 때는 물을 묻히지 않고 100구멍 가량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물을 묻혀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하면 한 20% 정도 수명이 더 길어지니까요. 요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요런 모재들을 뚫을 상황이시라면 TK 다이아몬드 코리아라는 브랜드도 한번 알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렇게 융차 코어 비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융차 코어 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아시게 된다면 괜찮을 법한 꿀팁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융차 코어 비트 같은 경우는 일반 타일 비트나 화살촉 비트랑 다르게 면이 수평입니다.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나서 트리거를 당기는 게 아니라 트리거를 당기신 상태에서 돌고 있을 때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대각선으로 돌리면서 홈을 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딱 굽히죠?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눌러주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오늘 타일을 많이 뚫었었는데 초반에 이렇게 뚫다가 제가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뚫고 나서 이 드릴 기계를 타일을 찍어버려서 타일을 깨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타일이나 잘 깨지는 모재를 뚫으실 때는 힘을 최대한 빼시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구멍이 딱 뚫리고 나면은 이렇게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여기서 쿵 내려버리는 순간에 타일이나 모재가 깨지는 거거든요. 지그시 누르되 여기서 세게 밑으로 누르지 마시고 지그시 힘 빼고 살살 자 요렇게 요 부분을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무뎌지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떨어져서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물을 요렇게 준비를 하셔서 많이 이렇게 찍어 바르면서 열을 식혀주면서 사용을 하셔야지 조금 더 수명을 길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